정봉주 책 조국의 시간 책이 나왔다. 서점마다 품절이라고 난리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려 해도 10일 정도, 열흘 정도 걸린단다. 이쪽 저쪽 방법을 강구하다 어렵게 책을 구했다. 나의 SNS. 1월에 3년을 끌었던 정봉주 거짓말 미투 사건이 성추행 사실도 없었다는 1심, 2심 판결,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은 뒤,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게 유튜브도 다시 하면서 SNS 활동을 하라고 강권했다. 아마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교수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본인이 가장 억울하게, 본인이 가장 절실하게 싸우는 법일 테니까. 하지만 4년 기간의 거짓말 미투 재판을 받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다시 유튜브를 재개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다.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조국의 싸움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의 오판, 책이 나오고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한다. 송영길 대표가 사과한다. 의원들과 논쟁이 되면서 서로 갑론을박 혼란스러워한다. 분명한 느낌은 조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 느낌이다. 조국으로부터 탈출하려 한다고 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 국힘이 공정을 해쳤다며 대선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계속 재탕 삼탕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도망가면 국힘이 아, 이젠 사과했으니 그만 조국 이슈를 건드려야지 하면서 받아들여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거다. 도망가고 숨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조국 문제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는 대통령 선거는 물 건너간다. 누가 정답인지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곤혹스러워도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 광기의 사회, 여론재판, 마녀사냥. 조국 사건의 본질. 검찰이 이잡듯 조국 가족을 범죄자로 몰았고, 피의 사실을 흘려대면 조중동이 범죄 확정처럼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세뇌당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법 확정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조국 정경심은 무죄다. 다만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재판 중이다. 조국 교수의 말, 정무적 도덕적으로는 수도 없이 사과를 했고, 법적으로는 무죄 주장을 하면서 다툰 중이다. 조국을 찍어내야 한다는 근거였던 사모펀드는 재판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문제만 남았다. 꿩은 사라지고 닭도 깃털만 남았다. 다시 시작이다. 조국도 싸우는데. 국힘의 주자가 될 윤석열이 조국을 언급하면서 공정을 말한다. 만일 윤석열 일당의 군사작전과도 같은 먼지털이로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된다면,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된다면 윤석열은 무슨 벌을 받겠는가? 없다. 없다. 그냥 야권의 대선 주자로 룰루랄라 대선 행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국 싸움이 중요한 것이다. 진실의 싸움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현 주소를 벌거벗기는 싸움이다. 조국의 누명을 벗을 수 없으면 윤석열은 거짓 영웅으로 남을 것이며 대선도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될 것이다. 지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정봉주. 지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다.